예, 안녕하세요. 서부산 지사를 맡고 있는 28살 팀장 신동훈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강동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동학이 안녕, 파이팅. 예, 그 친구랑 같이 울산으로 오게 되어서 그때 대리점이 아직 출범하기 전이었는데 대표님께서 회의장을 이제 작게 빌려가지고 자기의 이제 앞으로 회사의 계획과 포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목표도 상당히 많이 높게 잡으셨고 그 다음에 열정이 많이 보이셔서 아 여기면 되겠구나 싶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골드문이라는 조직이 사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그중에는 뭐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극한까지 열심히 하는 뭐 울산 지사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퇴사자까지 끝까지 챙기는 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동부산 지사 팀장님도 계시고 뭐 뿐만 아니라 점장들 뭐 판매사 뭐 신입들까지 전부 다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배우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일단은 통신일이라는 자체가 사실 판매사 폰팔이라고 하면은 인식이 사실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. 물론 제가 입사를 하기 전까지도 폰팔이라는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일을 하고 나니 한 명 한 명 정말 사람들이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뭐 해보려고 노력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뭐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하지 말고 뭐 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, 멘탈이 붕괴가 된다, 뭐 힘들다, 관두고 싶다 그런 말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19년도 초에는 김해 매장 오픈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추가 매장 이렇게 펼치는 것과 상반기에는 꼭 1,000개를 달성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는 팀장들을 꼭 양성시켜서 돈 잘 버는 서부산 노력하는 서부산으로 만드는 게 19년도 목표입니다. 민키. 예, 고양이 맞습니다. 예. 제 딸입니다. 일단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대표님께서 좀 맛있는 거 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성공하는 골드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